공공 와이파이 하면 속도가 느리다는 인식,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하철에 이어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가 5G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존 LTE 기반 서비스보다 4배 이상 빨라질 전망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공공 와이파이의 품질이 동영상 스트리밍과 같은 고용량 콘텐츠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끊김, 속도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을 염두에 시행되는데요. 차세대 와이파이 6E 기술로 업그레이드될 공공 와이파이는 오는 12월 26일까지 전국의 100여 대 버스에서 시범 서비스를 거친 후 안정성과 통신 품질, 이용자 사용 유형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후 서비스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정부는 도서관, 보건지소, 공원 등 공공장소 1만여 곳에 5G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할 예정.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민들이 더 빠르고 편리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길 바란다 라고 전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이 개선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